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을 위해 매월 제작됩니다. 소리로 보는 12월호 서대문 마당 영상예설은 1. 서대문 마당 12월호 표지 2. 테마가 있는 서대문 3. 건강한 내일 4. 따뜻한 우리 이웃 5. 서대문 정책 돋보기 6. 이달의 서대문 7. 열린 구민기자 8. 서대문구 공식 SNS 채널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대문 마당 12월호 표지. 전설적인 농구선수 한기범 희망나눔 대표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웃으며 서 있습니다. 왼쪽 손바닥엔 농구공을 올려놓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교차시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트리 아래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선물꾸러미 그래픽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서대문. 전설의 농구스타 한기범 대표의 나누며 사는 법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단법인 한기범 희망나눔 재단 운영에 힘쓰고 요즘에는 길거리 농구대회도 재개하고 12월에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스키 캠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2022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도 개최하셨죠?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대회로 2011년부터 대략 18회 정도 개최했네요. 한기범 희망나눔의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두 번 받았는데 두 번째 수술은 한국심장재단 도움을 받았어요. 그 수술하기 한 달 전에 동생이 같은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요. 한기범 희망 나눔은 세상에 진 빚을 갚기 위한 통로예요. 심장병 어린이, 다문화 가정, 농구 꿈나무를 후원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나눔의 달 12월을 맞아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나눔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나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씩 나눈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서대문구 나눔 명소를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해서 개인에게 맞는 봉사활동 연결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가입하고 관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이 필요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우산수리 재능나눔 활동 모습입니다.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나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 있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과 지역주민 교류의 장입니다. 봉사 희망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와 상담한 후 봉사자의 역량과 희망 분야, 일정 등을 고려해서 활동 분야로 배치받습니다. 건강한 내일. 피부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이 계절의 피부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사진은 왼쪽엔 빨간꽃 초록잎의 흰색 화분이, 오른쪽엔 화분 쪽으로 수증기를 뿜고 있는 가습기가 놓여 있습니다. 겨울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실내 난방기기의 사용이 잦아 피부 속 수분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피부는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는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겨울철 건조함은 흔히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건성 습진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니 피부과를 찾아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 팩을 이용해서 주 1에서 2회 꼼꼼히 각질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조를 막으려면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 습도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온수로 세안 후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고 물과 과일로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것이 겨울철 피부 건강에 이롭습니다. 건강 레시피 호박 라떼 만들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늙은 호박은 겨울철에 흔히 나타나는 피부 건조증 및 염증, 피부 노화에 따른 기미와 잔주름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먼저 호박을 깨끗이 씻어 씨를 제거한 뒤 잘게 썰어 푹 삶습니다. 삶은 호박에 적당히 데운 우유를 부어줍니다.
여기에 꿀과 소금을 넣고 곱게 갈아준 후 컵에 담아 위에 시나몬 가루를 솔솔 뿌리면 완성. 기호에 맞게 생크림을 올리면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정겨운 사연을 전합니다. 신촌동 마법협의체는 김장철을 맞아 저소득 가구 맛깔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관내 저소득계층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홍제삼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직접 만든 배추김치, 양념 깻잎, 불고기 3종을 전달했습니다. 홍은이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을 위해 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나누어드리는 사랑의 디퓨저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북가자일동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20분을 초청해서 생신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이날 가재울 새마을 금고는 어르신들에게 내복 100벌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서대문 정책 돋보기. 2014년 1월 남북가자 4개 동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대문구 드림스타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가 만들어갑니다.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로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진 속 3명의 아동이 호기심이 어린 눈방울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멈추는 4개의 동그라미 속엔 신체 건강 영역, 인지 언어 영역, 정서 행동 영역, 부모 가족 지원 영역이라 쓰여 있습니다. 신청은 서대문구 드림스타트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상담,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봉사와 후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분들은 서대문구 드림스타트 330-1784나 서대문구 드림스타트 누리집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로 나눔을 통한 행복한 동행을 해보세요. 지난 겨울에는 총 8억 830만 2천 원이 모여 서대문구 구석구석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올겨울에도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행해 모인 성금을 서대문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금이나 성품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접수 또는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문의는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330-169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서대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기간은 10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3개월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330-1355와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경우 또는 교체하는 경우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금년도에 이미 신규 설치한 경우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고 기후환경과 330-1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기본, 내 몸 사랑 기초 건강검진 받으세요.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합니다. 20세에서 64세는 5,500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는 무료입니다. 문의번호는 건강검진센터 330-1850입니다. 대유약국, 명문약국 등 관내약국 12개소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받으세요. 양력관리, 건강관리, 금연사업, 자살예방을 그 내용으로 하며 신청 및 문의는 의학과 약무팀 330-898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합니다. 예약이 필수며 의학과 구강보건센터 330-1846으로 문의 바랍니다. 만 20에서 64세라면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진 받아보세요.
사대문구 보건소 1층 건강관리센터에서 실시하며 건강관리센터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전화번호는 330-8727-8731번까지입니다. 열린 구민기자. 구민기자 노청하님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돌보미, 영케어러를 돌보는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영케어러라고도 일컫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징후가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영케어러는 일시재가 단계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 5대 돌봄과 안보확인, 건강지원 돌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5대 중장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돌보미를 돌보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나도 서대문 마당 기자. 12월 5일까지 서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호 주제는 서대문 마당에 실린 교육, 사업, 기관 홍보와 우리 동네 이웃 칭찬, 우리 동네 명소 안내입니다. 주제에 맞게 800자 내외의 원고와 관련 사진을 이름과 거주하고 있는 동, 연락처를 적어서 hye014-sdm.go.kr로 보내주세요. 게재된 원고에 한해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서대문구 공식 SNS 채널.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서대문구 소식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SNS 채널로 서대문과 소통해요. 서대문구 A부터 Z까지 알고 싶다면 공식 SNS 채널 구독하고 소식 받아보세요. 서대문구와 더 가까워지려면 팔로우,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서대문구청 공식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이었습니다.